그러니까 오시는 손님 중에서 제가 방금 질문한 것처럼 로또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한 사람은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 땅 있잖아요. 네.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이런 데 땅 매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 이제 단골이 계신데 그분 딱 어디 뭐 마포구 합정동 번지수만 돼. 제가 숫자로 적어보는 걸 알아서. 그러면 땅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땅을 팔려는 사람하고 자기는 가격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미리 물어보고 가. 아, 전화를 얼마에 물어봐.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까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할머니가 얘기해줘요. 여기 지금 이만저만 해서 5,500원 줘야 된다. 평당 6,000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약어가지고 계속 그 번지수 돼가면서 계속 물어봐. 나중에는 이제 저도 힘드니까. 왜냐면 막 국당에 있을 때도 있고 막 바쁜데 혼자 전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 좀 전화를 오든가 해 나도 바빠 이래 그럼 맨날 그것만 물어봐요. 그 사람 이제 분양 쪽 관련된 사람들. 주식 물어보시는 분도 많나봐요. 네.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가 아니면 자기가 골라오나요? 뭘 살까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골라오라고 하지. 네가 꽂히는 거 세네 가지 중에서 물어봐라. 그래 그냥 차라리 처음에 몰랐을 때는 막 주르륵 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제가. 근데 어차피 0점이라 많이 얘기해도 그 중에 딱 한 가지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거 세네 가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 혹시 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해 주실만한 종목이냐? 그럼 모르지. 그때 그 사람 사주를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건 전체가 다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일반인들은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조차도 나는 그 사람의 사주에 빗대어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0점이라는 건 할머니 말씀이 정말 0.00001초거든요. 그걸 보고 석이라 그래요. 내리 꽂아준다고 한 번에 그냥. 진짜. 그 찰나에 그거를 못 들을까 봐 우리는 막 진짜 5만 가지 촉을 세우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사주에 빗대서 정말로 나중에 전화하세요. 뭐 그런 분은 계속 자주 전화해서 귀찮게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 어느 정도 올랐는데 지금 팔까요? 더 어, 맞아요. 이러면서. 어 맞아요. 그거 다 어떻게 다 받아주세요? 한두 분 아닐 것 같은데. 있어요. 꽤. 다 받아주지 못하지. 10% 오늘 한 10% 올랐는데 더 내둘까요? 팔까요? 네 맞아요. 거의 그런 분도 거의 매일 전화. 골수팬이 있어. 아이고야. 다 받아주지 못해. 왜냐면은 그 정도로 전화 받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선생님도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일화가 네, 있으시고.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오히려 전화 전사 보는 게 이렇게 얼굴 보고 전사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전 신점이라서 이동 중에도 전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법당에서만 받진 않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여기 와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전화를 받아.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몸에 신령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아무 때나 되니까 그래서 신도들도 그걸 편애하고 어떨 때는 그분들 얘기하시더라고. 뭐 아침에 초점이 뭐 정사가 영롱하게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종이 있을 맞고 정사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기도는 항상 밥 먹듯 물 먹듯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